안녕하세요. 신비의 다육종원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에요. 오늘 금요일은 뭔가 이벤트 같은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앞에 이렇게 수북히 쌓여있는 이 아이들을 오늘 여러분에게 판매합니다. 매니아님께서 사용하시던 중고품이에요. 중고품이니까 당연히 저렴하게 준비해드리겠죠. 옥상에서 닭을 많이 기르셨는데 이제 한계가 다다르신 거예요. 너무 많은 아이들이 있어서 그래서 정리를 하느라고 이렇게 화분이 비화분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느냐고 의논을 하셔서 제가 중고 판매를 해드릴게요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잔뜩 써보내셨어요. 여러분들이 중고 화분을 사실 때는 아무래도 덤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덤까지 준비한 행복한 만남이 되도록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차례차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한 아이부터 소개해 드리는데요. 중고 판매에서는 약간의 흠집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점 양해 바라고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보내드리는데요. 제가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많은 애들,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 중에 흠집 있는 아이는 한두 아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굳게 사용하셨고 또 이렇게 보시면은 세트로 많이 구매를 하셨어요. 그래서 세트로 구매를 하셔서 사용하시다가 안쓴 아이들도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세 아이를 샀는데, 이 중에 한두 아이만 쓰고 나머지는 안 썼다가, 그냥 함께 처분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세트 구성을 되도록이면 사이즈를 좀 좋게 해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 아이도 9.5cm, 이 아이는 11cm. 이 아이는 8.5cm, 9.5cm, 이 아이는 13cm 이렇게 되고 있어요. 8.5cm에서 10여 cm가 넘는 아이들까지는 있고요. 제가 아주 조그만 아이들은 다 뺐습니다. 여기 세트에서 빼고 서비스로 드리는 그런 걸로 준비를 했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신상이에요. 제가 하나씩 제 선물로 끼워서 드립니다. 아주 저렴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1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월 24일이고요. 1번입니다. 입구가 10cm 되는 아이가 하나, 둘, 세개 있어요. 이렇게 세개 세트고요. 여기 넓다란 창을 심어주기 좋은 아이죠. 입구가 14cm 프릴이기 때문에 14이기도 하고 13이기도 하나, 이 하나. 그리고 신상 입구가 11cm짜리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앞에는 여기 이 아이가 하나밖에 없네요. 10cm고요. 이 아이는 9.5cm.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 두 아이 세트죠. 10cm 두 개. 그리고 이 아이는 8.5cm 두개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예요. 13개에다가 이 아이 사이즈 8cm 정도 되는 아이 하나 있고요. 이 아이는 다이소 아이예요. 다이소 아이에서 서비스로 갑니다. 해서 총 15개예요. 1번입니다. 2번입니다. 2번에도 여기 신상 하나 들어가 있어요. 10,000원짜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런 항아리 모양의 아이들이 많아요. 이 아이는 입구가 8cm입니다. 이 아이는 9cm, 이 아이는 10cm가 되는 아이가 있네요. 항아리 스타일 10cm짜리 두 개, 8cm짜리 두 개, 9cm짜리 하나가 있고요. 여기 뒤에는 이런 모습의 아이가 두 아이 있어요. 톤이 맞죠? 이 아이까지 해서 톤이 많습니다. 입구가 10cm고요. 이 아이는 9cm, 10cm입니다. 그리고 여기 두 아이도 이렇게 세트 같죠? 자, 이 아이는 입구가 8.5cm, 이 아이는 8cm인데 아래가 이렇게 볼록한 그런 이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독특합니다. 저 이런 모습 처음 보는데 이쁘네요. 이렇게 세트입니다.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예요. 11개에다가 여기 삼총사를 더 드릴 거예요. 삼총사 사이즈는 입구가 8.5cm, 키가 10cm예요. 그럼 14개죠. 거기다가 요아이 서비스 해서 15개. 2번 세트입니다. 너무 많아서 사진도 찍기가 어렵네요. 2번 세트 마음에 드시면 주문해 주십시오. 1번입니다. 한상을 다 차지하고 있어서 보여드리기가 아주 어려울 정도입니다. 자, 요아이 하나 있습니다. 입구가 12cm 되는 아이고요. 이 옆에 아이도 하나 있죠. 11cm입니다. 이렇게 두 아이 느낌이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아이, 입구가 9cm, 12cm 되는 아이가 하나 있고요. 여기 신사, 제가 드리는 선물, 만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입구 10cm 넘지요. 그리고 여기 쌍둥이 두 아이가 있어요. 입구는 11cm, 11.5cm 되는 아이 두 아이, 그리고 역시 11cm 되는 두 아이가 있고요. 여기도 9.5cm, 9.5cm 되는 아이 두 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13cm 되는 아이고요. 이 아이는 바이솔 심어주는 저쪽 립토스 같은 아이들 17cm 되는 큰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역시 이 아이도 창이나 립토스, 바이솔 그런 아이들 좋아요. 13cm 되는 아이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개인데요. 여기 작은 아이 두 개에다가 이렇게 받침이 있는 아이, 이 아이 두 개. 그래서 저희 몇 개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6개가 되네요. 이 아이는 10cm, 이 아이는 7cm, 7cm 되는 아이. 이렇게 해서, 금방 몇 개였죠? 4개, 8개, 10개, 16개. 3번은 16개예요. 16개, 5만원입니다. 자, 4번입니다. 4번에는 여기 포순이들이 이렇게 세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한 8,000원이니까 막 이렇게 됐던 아이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요즘도 인기가 많은데 이 앞에 그림이 다릅니다. 요즘 나온 아이들하고. 입구가 10cm 되는 아이고요. 이 아이 9cm입니다. 이 아이도 6,000원 했던 아이인 것 같죠? 그리고 여기 아주 깜찍하고 귀여운 아이가 하나 있네요. 8cm입니다. 그리고 이 신상 제가 드리는 10,000원짜리 10cm 보이고요. 분홍색 두 아이 세트 같은 느낌에서 함께 넣었어요. 입구가 9.5cm, 라인은 10cm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 많이 보여주셨죠? 돈도분인가 그렇죠? 입구가 10cm, 키가 10cm인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한 번도 안 팔아봐서 가격을 모르겠어요. 아무튼 다른 애들하고 숫자를 맞춰보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예쁜 꽃순이들이 많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아이예요. 11아이에다가 여기 조그만 아이들 3개 이렇게 넣어서 11아이에다가 여기 조그만 아이들 4개 서비스로 넣어서 15개를 맞췄어요. 다른 아이, 이 아이도 15개입니다. 4번이에요. 5번입니다. 5번은 좀큰 아이들로 구성을 했어요. 이 아이는 입구가 13cm, 키가 16cm 되고요. 이 아이도 역시 12cm. 여기 이런 항아리 모습의 아이도 12cm가 됩니다. 이 아이는 세련된 모습인데 10cm, 11cm, 12cm. 요 아이는 약간 내 마음대로 생긴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 이렇게 넓은 쪽은 9.5cm고 좁은 쪽은 8cm 정도 됩니다. 이 아이는 12cm고요. 역시 제가 준비한 아이 10.5cm 아이.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10개예요. 이 아이들은 좀 다른 아이들 비해서 사이즈가 큰 아이들로 구성돼서 10개인데요. 그래도 섭섭하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두 아이를 서비스로 갑니다. 입구가 11cm 되는 큰 아이들이에요. 자, 5번은 12종인데 사이즈가 조금 크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6번입니다. 6번은 다양한 아이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사이즈는 요 앞에 아이는 8cm, 7cm, 8cm 되는 아이. 하나, 둘, 세개 있고요. 요 아이도 8.5cm,
9.5cm 되는 아이가 두개 있습니다. 여기 롱다리인 아이도 하나 있어요. 10cm 라인을 이렇게 되면 11cm, 이렇게 되면 8cm 되는 아이고요. 여기는 11cm, 10cm, 9cm, 10cm, 다 10cm가 넘는 아이들이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엄청 양이 많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의 교줄이니까 12개예요. 13, 14, 15, 16, 17개. 5만원입니다. 화분이 많이 필요하신 분, 그분들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7, 6번입니다. 7번입니다. 7번도 엄청나죠? 아유, 이거 포장하려면 큰일 났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건이분을 하나 넣습니다. 이거 11cm짜리 하나, 만원짜리죠? 그리고 여기 조그만 아이 3개 있습니다. 입구가 9cm, 8cm, 6cm 나이가 있고요. 여기 네 개는 10cm, 10cm, 9cm, 10cm 나이입니다. 이렇게 이 아이 10cm, 이 아이만 9cm네요. 하트에도 이렇게 녹색 아이, 붉은 톤의 아이, 그리고 이런 아이도 있어요. 자, 이 아이들은 다 8cm가 넘을 것 같은데 이 아이만 7cm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주물럭 하나 있고요. 이 아이도 8cm 정도 되는 아이죠. 이 아이까지 이 아이도 있고요. 이런 아이도 있습니다. 자, 이 아이들도 한번 사이즈 재볼게요. 입구가 11cm, 11cm, 12cm, 12cm. 이 아이는 옆으로 길어요. 15cm에서 18cm까지입니다. 너무 가짓수가 많죠? 자, 7번입니다. 한번 세볼게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18개요. 저, 아이고, 어떡하죠? 너무 많습니다. 8번입니다. 아, 8번입니다. 8번 이 아이들은 많이들 선호하시는 아이들이에요. 그렇죠? 사각형으로 정리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선호하시는 아이들인데요. 세 종류가 있어요. 제일 큰 아이 하나, 그리고 작은 아이, 또 더 작은 아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일 큰 아이는 입구가 12cm고요. 중간 아이는 10cm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아이는 9cm예요. 이큰 아이 10cm짜리 두 개, 그리고 9cm, 12cm짜리 두 개, 10cm짜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9cm짜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어요. 12개, 여섯 개 하면 12개죠. 13, 14개입니다. 8번, 14개, 5만 원입니다. 9번입니다. 9번은 이렇게 꽃분, 농다리 꽃분들이 여러 개가 있고요. 이 아이들은 제가 5,000원씩 판매했던 아이들 같아요. 이 아이들도 만 원이 넘었던 아이 같고, 이 아이는 제가 팔아본 적이 없어요. 네, 이 아이가 좀 이쁘긴 한데, 좀 상처를 좀 많이 입었다는 거, 그 점을 좀 양해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사이즈 9cm, 10cm, 10cm, 9cm, 9cm. 이 아이들은 10cm죠. 그리고 여기 백조 두 마리가 있는 이 아이는 12.5cm, 8cm입니다. 이 아이들은 12cm고요. 이 아이는 15cm. 그리고 이쪽 좁은 쪽은 다 8cm가 되는 아이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저세 아이 하면 8개. 아홉, 열, 열하나, 12개입니다. 제일 이쁜 이 아이가 좀 상처를 좀 입었기 때문에 여기 두 아이 더 보내드릴게요. 입구가 11cm짜리 두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총 14개가 되겠죠. 9번입니다. 이번에 준비된 아이는 10번입니다. 10번에는 뒤에 보면 이런 모양의 꽃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 좀 가격이 나가는 아이 같아요. 입구가 11cm, 9cm, 10cm, 10cm 되는 아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습니다. 이렇게 여섯 개 있고요. 앞에는 14cm 되는 아이 두 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기 캐릭터 분이 있어요. 이 아이 요즘도 판매되는 아이죠. 입구가 12cm가 되는 아이네요. 이렇게 해서 여섯 개, 일곱, 여덟, 아홉 개인데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숫자가 훨씬 작아요. 그래서 섭섭하니까 여기 10cm 정도 되는 아이 두 아이와
여기 그 헹거를 해서 그할수 있는 라인가 봐요. 아주 가볍습니다. 유아이까지 해서 12개입니다. 10번 12개에 5만원이에요. 3번 소개해드릴게요. 13번도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 똑같은 아이 3종 세트가 있네요. 입구가 9cm 되는 아이가 있고요. 여기 두 아이가 또 세트입니다. 역시 9cm고요. 여기 두 아이 세트죠. 자유분방하게 생겼어요. 10cm 정도 되는 아이고요. 이 아이들 두 명도 두 개도 역시 세트 같은 느낌이 들죠. 입구가 12cm, 이 아이는 11cm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드리는 만원짜리 두 아이가 있어요. 12cm, 11cm 되는 아이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인데요. 또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개수가 작잖아요. 그래서 여기 두 아이 더 드려요. 8.5cm, 8cm 되는 아이 두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3개가 되네요. 13번, 13종, 5만원입니다. 14번도 준비했는데요. 독특한 아이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장화가 있습니다. 긴 장화는 입구가 10.5cm, 키가 15cm고요. 여기 작은 장화는 입구가 9.5cm, 키가 12cm입니다. 여기 장화 두개 있고요. 여기 커다란 아이, 이렇게 쌍둥이가 또 있네요. 입구는 10cm, 키가 12cm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또 롱분이 하나 있어요. 입구는 10cm, 키가 12cm. 이 아이도 작진 않네요. 10cm고요. 여기 세, 네 개의 똑같은 아이 너무 이쁘네요. 색깔도 이쁘고 모양도 참 이쁩니다. 입구는 7.5cm, 키는 10cm인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제가 준비한 만 원짜리 건이분이죠. 이게 정말 많은 아이입니다. 11cm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예요. 11개인데 다른 애들에 비해서 숫자가 작기 때문에 이게 아주 커, 롱, 옆으로 길다란 롱분 두 개랑 바이솔이나 립토스 같은 애 심어주면 좋은 아이 두개 있습니다. 해서 12개, 13개, 14개가 되겠어요. 14번은 14개, 5만원입니다. 10번입니다. 15번에는 키가 큰 롱분들이 있네요. 입구가 10cm, 그리고 여기는 11cm예요. 키는 13cm, 12cm 되는 아이고요. 건이분. 제가 하나 또더 넣습니다. 그럼 여기 네 아이가, 하나, 둘, 셋, 넷, 네 아이가 똑같은데, 이거는 8.5cm, 키는 9cm 아이예요. 여기 세 아이 똑같습니다. 입구가 10cm, 키가 9cm 아이, 세 아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개, 그리고 여기 하나, 둘, 세 개. 역시 세 쌍둥이 입구가 8.5, 키가 10cm 아이, 세개 있어요. 총 13개죠. 13개에다가 요두 아이 서비스로 가서 15개입니다. 15번 15개 5만원입니다. 마지막 아이예요. 오늘의 마지막 아이인데요. 입구가 9.5cm 아이, 입구가 9.5cm 아이, 세 아이가 있고요. 이 아이 두 아이 세트예요. 입구가 8cm 아이입니다. 그리고 여기 롱분이 하나 있네요. 입구가 10cm. 이 아이는 이 아이보다 좀 키가 커요. 입구가 8cm 나이가 있고요. 요세 아이도 세트 같아요. 입구가 8cm 나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롱분, 다리가 시원한 롱분이 하나 있는데요. 11cm입니다. 입구가 8.5cm 나이, 그리고 11cm 하나 있습니다. 만 원짜리 건이분 11cm짜리도 하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개예요. 16번 14개에다가 요아이까지 요아이 하나 더해서 15개에 5만원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아이들은 모두 소개해드렸어요. 중고 화분이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게 간다는 점 예, 말씀드리고요. 이번에는 사이즈가 아주 적은 아이는 많지 않아요. 좀큰 아이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고 제가 더그 질을 높이기 위해서 좀 크기를 더 높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큰 아이 만 원짜리를 곳곳에 또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 문자로 주문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벤트 할 때는 나중에 입금하는 거는 좀안될것 같아요. 제가 판매할 때는
나중에 입금하겠습니다 하시면 기다려 드릴 수 있는데, 이 이벤트는 좀 기다리는 게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입금한다고 하고 안 하면 다음에 판매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이벤트니까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이 금요일이에요. 토요일 일요일 포장을 해서 월요일에 발송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행복한 다육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다육 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